안녕하십니까, 제펄입니다. 야, 오늘도 폭염주의보가 지금 쏟아졌어요. 아니 갑자기 또 왜 펠리세이드를 갖고 나느냐. GV80 사기 전에 한번 같이 고민했던 차잖아요, 이 차도. 맞아, 펠리세이드. 아, 이게 가족용 차로 한다면 이게 대박인 차거든요. 이게 헛자면 우리 GV80처럼 같이 좀 렌트카네. 오늘 또 나오시는 차주분님이 이 차를 또 기가 막힌 방법으로 샀다고 해요. 처음 들어보고 아니 그런 방법이 있었어? 하면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또 고민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아, GV80을 사면서 좀 내 가오를 살리면서 좀 이렇게 타볼까 이런 분도 계시고, 아니면은 이렇게 펠리세이드를 사면서 우리 가족을 챙기거나 아니면 이 넓은 공간 캠핑을 가볼까 이러면서 요거를 고민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 가격 차이도 좀 있긴 하죠. 그래서 우리 또 차주님이 왜 펠리세이드를 사게 됐는지, 그리고 아까 저한테 얘기했던 그 기가 막힌 방법 궁금하지 않아요? 궁금해요. 오늘 차주님을 만나보고 한번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오, 근데 패션이 장난 아닌데요? 패션쇼 다녀오셨어요 오늘? 아니요, 그냥 제펄님 본다고 차 입고 왔어요. 프랑스 좀 갔다 온 것 같은데? 일단 이쪽으로 오세요. 네.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네. 네, 자기소개 한 번만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31살 펠리세이드 차주입니다. 아, 31살이요? 네. 아, 그러면 요거 타고 다니면 벌써 결혼도 다 하시고 애까지 막? 아니요, 미혼입니다. 아, 미혼이요? 미혼이면은 그래도 요 펠리세이드를 많이 안 뽑거든요? 요거 타면은 무조건 아빠인 줄 알잖아요. 맞아요. 부장님 차냐고 아빠 차냐고. 아, 아빠 차냐고? 네,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아, 근데 또 패션은 또 장난 아니어서. 근데 일단 궁금한 게 저랑 같이 또 헛자로 뽑으셨네. 맞아요. 요즘에 렌트가 대세죠. 아, 렌트로 사신 거예요? 그렇죠. 아, 근데 이거를 뭐 기똥찬 방법으로 샀다 그래가지고. 네. 이거 뭐 어떤 방법으로 사신 거예요? SK 렌터카 다이렉트에서 하는 타고바이라는 시스템으로 차를 출고하게 되었어요. 아, 타보고 사겠다? 정확한 의미는 모르겠지만 네. 그런 의미가 담겨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게 12개월 동안 차를 타보고 언제든지 인수할 수 있다라고 해서 렌트하게 되었습니다. 오, 진짜요? 네. 오, 저도 GV80 저는 48개월로 해서 노예 계약. 아니, 저는 항상 인생 노예예요. 저한테 60개월 안 하는 것도 우리 구독자들한테 좀 미안해. 아, 진짜? 아, 내가 약속을 했는데. 그럼 내가 1개월만 타고 인수할 수도 있고. 그렇죠. 12개월 다 채우고 인수할 수도 있고. 그렇죠. 초기에도 할 수 있고. 네. 중도에도 할 수 있고. 아. 만기 다 하고도 인수할 수 있는. 대박이다. 네, 맞아요. 내가 그리 자유롭게 딱 걸려있다는 게. 아, 근데 이거 중고로 사신 거잖아요, 그러면은. 중고 렌트. 네, 맞아요. 차 상태 되게 좋다. 그렇죠. 요즘 중고차도 새 차도 다 해주고, 특히나 무사고라서 더 신뢰가 갔던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또 신형도 나왔잖아요. 사실 펠리세이드 신형이나 구형이나 다 몰라요. 바뀐 게 없어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와, 이런 도장면이나 이런 데도 엄청 깨끗한데요? 그 펠리세이드 같은 경우는 막 캠핑, 차박 그리고 막 이런 거 타고 산도 많이 가잖아요. 맞아요. 그래도 막 장기수나 막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은데 그런 게 하나도 없네요? 확실하진 않지만 프리미엄 코팅까지 다 해서 출고해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진짜로? 네. 야, 이거 구형이나 신형 괜찮은데? 아, 역시 내 차체는 진짜 크다. 아, 저도 진짜 GV80 사기 전에 이거 엄청 고민했었거든요. 보고 계시는 우리 또 많은 아빠 구독자분들, 우리 또 이게 총각도 샀잖아요. 총각이 왜 이거를 구매했을까? 저는 너무나 좀 궁금하긴 한데, 저는 총각이었으면은, 이거 좀 갈등 때렸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차체도 너무 큰데, 일단은 구형도 너무 이뻐요. 특히 저는 이 뒷모습 있잖아요. 이쪽 부분, 이렇게 좀 간결하게 된 이 부분이 너무나 이쁘거든요. 근데 진짜로 뭐, 차에 뭐 흠집 하나가 없네요. 오늘 뭐 했어요, 차에? 아, 새 차를 좀 확인했어요. 아, 새 차 좀 확인했어요? 네. 차 받을 때도 되게 깨끗했어요. 똑같았어요. 괜찮다. 근데 이게 역시 이거는 또 트렁크를 열고 봐야 딱. 짐이 좀 많네요. 와, 이게. 그러니까 좋은 점이 이게 3열이 다 펴져 있고도 이게 트렁크 공간이 있는 게 이게 좀 장점이거든요. 일단은 너무 더우니까 일단 우리 또 이 차 또 운전하면서 다시 한번 또 차주님과 대화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일단 뭐 회사를 다니신다고 들었는데. 네. 뭐 어떤 일 하시는 거예요? 저는 마케팅 하고 있어요. 마케팅이요? 네. 뭘 마케팅이에요? 주된 업종은 이제 광고 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뭐 사실 또 직업도 직업인데. 네. 그래서 이거는 어느 정도? 연봉이요? 아, 우리 채널 나오면 요거 정도는 밝힐 각오가 돼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 제 연봉을 가족이나 여자친구한테도 오픈한 적이 없긴 한데. 아, 네. 세금 빼고 월 한 400에서 500 정도. 와, 진짜로요? 보시면 될 거예요. 초대기업 다니시는 형님이시구나. 아니에요? 저 한참 동생입니다. 아, 진짜요? 월급 장난 아니다. 아, 근데 솔직히 저는 당연히 결혼했을 줄 알았거든요. 펠리세이드 뽑아가지고. 아, 그쵸, 그쵸. 미혼인데 왜 펠리세이드를 뽑았어요? 일단은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네네. 제가 생각보다 단순해요. 이제 자동차 업종에 근무하시는 형님이 계신데. 네. 그분이 말씀하시는 게 도로에서 가장 흔히 보이는 차가 가장 좋은 차다라고 하셨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실제로 펠리세이드를 도로에서 되게 많이 봤었고. 아유, 그렇게 얘기하면 소나타 써야죠. 아니요. 소나타는 약간 택시 이미지가 좀 강해. 네. 두 번째는 이 지인이 타고 왔는데. 실내 이 투톤 인테리어에 좀 꽂혔던 것 같아요. 이런 투톤 다 이렇게 뭔가 베이지 느낌과 젠틀함. 여자친구 반응 어때요?
여자친구는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좀 아, 진짜요?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저도 이거랑 고민을 했었거든요. 제네시스랑? 네, GV80이랑. 아. 최고로 생각하는 단점이 가오가 좀 떨어져요. 아. 내 하차감? 이 차가요? 네, 하차감. GV80보다는. 아, 그쵸. 아빠차란 소리 많이 들었으니까. 네, 네. 저도 내리면은 이렇게 딱, 아빠차 끌고 왔니? 이런 소리를 들을 때가 있는데, GV80은, 너 차 샀구나. 아, 그쵸. 네, GV80하고는 고민 안 해봤어요? 안 한 건 아니지만. 네. 일단 금액 차이가 생각보다 많이 나요. 월 납입금액 기준으로 했을 때 네. 제가 렌트를 했잖아요. 네. 한 30만원 많게는 40만원까지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차를 그렇게 제 여유가 네. 없었던 것 같아요. 아, 저희 채널 기준 한 달에 500 벌면 지바겐이거든요. 아, 지바겐. 네, 기름은 어떻게 넣어요? 네? 아, 기름이요? 아, 그건 전시용. 아, 전시용. 아, 예, 그럼요. 아, 인스타 올리고. 아, 이거 차는 안 타는 거예요. 그건 주차장 전시용이에요. 이거 내 차다. 이렇게 해서 타고 다니는 거니까. 야수의 심장들이 많이. 아, 네, 그럼요. 야수의 심장이 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저는 근데 요게 진짜 네. 패밀리카로 하기에는 대박이긴 한데 평상시에 네. 출퇴근하거나 이럴 때 뒤에 태울 일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쵸. 뒤에 못 태워요? 주로 짐을 많이 태웁니다. 아, 짐? 네. 아, 왜냐면은 시트 상태가 네. 누가 안 탔어. 너무 세핑이야. 아, 그쵸. 네. 제가 차를 출고한 지 얼마 되지도 않기도 했고 캠핑을 하고는 싶은데 네. 그래서 이미 좀 큰 차를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직 시작은 안 했지만 나중에 캠핑도 가야겠지라는 생각을 해서 네네. 큰 차를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 근데 왜 겉 이미지는 네. 뭔가 그 좀 세단, 우아한 세단하고 좀 잘 어울리거든요? 아, 그쵸. 뭐 그랜저도 사실 가격대가 네. 비슷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냥 아, 그랜저도 한번 타볼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승도 해보고 했는데 네. 이 시야 확보가 확실히 세단에서와 비교했을 때 SUV가 더 높잖아요. 네, 그렇죠. 이걸 포기하지 못하겠더라고요. 아, 세단보단 SUV다. 네, 맞아요. 저는 만약에 전 다시 사라고 하면은 네. 아, 팰리세이드 근데 가격 차이가 한 3천만 원 나잖아요. 또. 그렇죠. 월 납입금 보면 또 가지고 피 말리거든요. 또. 그쵸. 아, 막 손 덜덜 떨리고. 아, 이 팰리세이드를 보신 분이 되게 많거든요. 네, 네. 근데 이게 또 중고로 사신 분들 되게 많아요. 그렇죠. 근데 네. 뭐 이거 아까 얘기했는데 뭐 12개월 타다가 네, 중도에 막 인수를 해도 되고. 그쵸. 네, 이게 뭐 어떤 방법인 거예요? 이게 렌트 계약은 네. 보통 중고 렌트는 막 12개월, 뭐 24개월, 30개월 막 되게 넓잖아요, 렌트가. 네, 전 48개월. 그니까. 네. 멋있는 사람이죠. 네. 저는 이 차 타고바이 같은 경우는 네. 무조건 12개월만 선택할 수 있고 차를 인수 목적이 컸어요. 렌트를 하긴 하지만 네. 언제든지 인수를 할 수 있어야 되고 네. 이 12개월 계약하고 나서 선택을 했던 것 같고 실제로 지금 한 달 정도 몰았는데 네. 이게 12개월 안에 언제든지 인수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음 달에 인수를 좀 고려할 것 같아요. 아, 그럼 인수를 할 때 뭐 페널티 이런 건 아예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인수할 때 페널티는 없고 좋은 점은 이제 인수 이후에도 연장 보증 서비스가 돼요. 6개월 동안. 아, 진짜로? 그렇죠. 아. 그래서 수리비에 대한 좀 부담도 없었기 때문에 이걸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럼 수리랑 이런 것도 되게 편리하게 다 가능하고요? 그렇죠. 6개월 동안은 무상으로 된다고 알고 있어요. 아, 사실 중고차 딱 살 때 그게 좀 가장 걱정이잖아요. 그렇죠. 인수... 수리 부분이랑 네. 또 네. 그다음에 이 차에 뭐 하자는 없었는지. 맞아요. 그리고 요런 알죠? 팰리세이드 같은 SUV 고르면은 네. 원래 세단보다 상태가 더 안 좋을 때가 많아요. 그렇죠. 네, 뭐냐면 산길 막 달리고 막 캠핑 가고 요 차 타고 어떻게 캠핑을 한가요? 어제 무조건 뭐 뒤에 뭐 싣고 다니고 싶잖아요. 네, 사실은 네. 차 받을 때 상태는 되게 괜찮았어요. 네, 타고바이 자체가 네. 그 성능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 모든 전차량 성능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 네, 네. 거기서 일단 무사고라는 걸 확실히 입증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게 차주한테 어떤 걸 제공해 주냐면 네. 이 차량의 히스토리 있잖아요. 네. 그거를 이제 블록체인화해서 저한테 제공을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큰 신뢰가 갔던 것 같아요. 아, 블록체인에서 그걸 제공해 준다고요? 네, 요즘 워낙 아시겠지만 사기도 많고 네, 그런 초롱이가 많잖아요. 초롱이 네. 그렇죠. 초롱이 착한 초롱이도 있고 나쁜 초롱이도 있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걱정은 좀 안 해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사고에 대한 뭐 걱정 이런 거는 뭐 아예 안 해도 되는구나. 그렇죠. 그럼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 요런 식으로 렌트하면 이게 좋네. 내가 어떤 중고차를 살라 그래. 네. 아, 살라 그러는데 좀 네. 겁이 나. 겁이 나. 예. 그런데 그러니까 타보고 결정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12개월 안에. 그렇죠. 예, 그리고 만기 다 될 때까지 타보고 바로 인수해도 되고. 그렇죠. 아니면은 1개월만 타보고 또 이렇게 사도 되는 거고. 그렇죠. 당일날 아마 인수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 당일날 인수? 네, 아, 네, 하루 네. 타보고? 네, 너무 마음에 들면 아, 어차피 그럴 수 있으니까. 아, 요런 그 장점이 진짜 있구나. 그렇죠. 인수 목적이 강하신 분들은 저처럼 네. 되게 좋은 메리트가 있지 않나라 생각을 합니다. 아, 왜냐면 제가 한 장기 렌트 있잖아요. 신차 그거. 네. 그 같은 경우는 내가 중도에 인수를 하거나 반납을 하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럼 거기에 대한 또 페널티가 있거든요. 아. 네, 그럼 페널티 있고 하니까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막 타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48개월 동안 네. 많이 울겠네요. 네. 아, 이게 그래서 60개월 했어야 되는데 그래야 아... 우리 구독자님들이 날 또 믿고 따라주는데 그러니까. 이게 좀 아쉬워.
이 팰리세이드가 네. 진짜로 어떤 장단점이 좀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디자인이 되게 좋은 것 같고. 아 디자인? 네. 외관보다 좀 실내가 좀 멋지긴 하네. 맞죠. 네. 또 장점은 제가 그전에는 소렌토 R을 되게 오래 탔었거든요. 아 네. 근데 그 차를 타면서 좀 아쉬웠던 게 이 고속 안정감이 좀 없었어요. 네. 근데 팰리세이드는 확실히 고속 안정감이 되게 좋더라고요. 조용하게 음악을 듣는 걸 좋아하는데 네. 이 차는 되게 조용한 것 같아요. 디젤 아니에요? 그렇죠, 디젤이죠. 자, 그럼 단점은 그냥 아빠 네. 차 같다? 이거 하나? 아니요, 아니요. 단점 있죠. 터트려주세요. GV80도 탔었거든요. 네. GV80이랑 비슷한 것 같은데 뭐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느꼈을 때는 네. 저속에서 미션이 조금 네. 뚝딱거림이 있어요. 아~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제로에부터 이제 60까지 가는 네. 그 구간이 갑자기 확 나가. 아, 울컥울컥 열받게 만드는 거. 그렇죠, 그렇죠. 이게 이거 브레이크 밟으면 막 세라믹 브레이크 느낌 나고. 맞아요, 맞아요. 확 꽂혀가지고 네. 뒷바퀴 들릴 것 같은 그 느낌. 그게 이 큰 점인 것 네.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굳이 얘기하자면 이제 차가 크잖아요. 네. 근데 사실 요즘 건물은 괜찮지만 네. 옛날 건물들은 네. 이 차를 주차하고 내릴 때 굉장히 되게 숙녀처럼 내리게 됩니다. 뭉텁할까봐. 아, 그래서 내가 강남에 안 살아. 아. 남양주 좋거든. 아. 엄청 좋아요. 땅덩이 넓어가지고 남는 땅이 다 주차하면 돼요. 네. 그리고 SK 랜덤과 장점 얘기 못한 게 하나 있는데요. 네. 이 타고바이를 했을 때 시중에 다른 프로모션보다 네. 인수가가 좀 저렴했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저도 오늘 이거 얘기 듣기 전까지는 그렇죠. 이런 게 있는지 몰랐거든요. 잘 모르더라고요, 사람들이. 네. 네. 그래서 아, 저 다음에도 저 GV80 팔면 또 이제 렌트할 생각이거든요. 48개월 뒤에요? 네? 대기업 다니면서 뭐 또 뭐 인플루언서도 한다면서요? 인플루언서라고 하기 좀 되게 네. 부끄러울 정도긴 한데 네. 뭐 어떤 종류예요? 제가 예전에 그 온라인 쇼핑몰을 했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패션 계정을 키웠었는데 아 거기서 그래서 오늘 옷이 좀 휘황찬란했구나. 무슨 뭔가 댄디하면서 뭔가 이렇게 좀 나 영국에서 왔어 뭐 이런 느낌 좀 해서 호그와트 느낌 좀 나거든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패션 인플루언서? 네. 그래서 네. 이제 거기에 따른 부수입들이 가끔 발생하는 정도지 전문적으로 막 인플루언서 하는 분들에 비해서는 되게 귀엽습니다. 그럼 그런 패션 인플루언서 하잖아요. 네. 부수입 좀 발생한다고 했는데 네. 그 활동은 궁금하지 않고 그냥 이게 좀 또 어느 정도 되는지. 작게 하고 있기 때문에 10만 원 단위라고 생각하면 돼요. 한 게시물 업로드다. 아 그러면 또 패션 쪽이면은 지드래곤이나 막 그런 애들 같이 딱 그 샤넬 이런 데 가가지고 네. 그 뒤에서 딱 카니발 타고 내리면서 네. 턱 숙이고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막 건들 막 걸어가는 거 있잖아요. 그거 네. 그런 거 타고 그래요? 아니요. 아 그건 초대형이지 않을까요? 아, 그건 따프스타, 네. 따프스타가 네. 돼야 되니까 아, 네. 그 정도는 아니고 아, 근데 아, 팰리세이드 근데 이거 조수석 타니까 좀 넓고 좋긴 하다 이거. 그렇죠. 네. 바꿔요. 네? 예. 그러면은 네. 요거 사기 전에 뭐 뭐랑 고민했어요? GV80이랑 네. 그리고 저는 신차 렌트, 신차 구매 다 고려했었거든요. 네. 그때 이제 당시에 비슷한 금액대로 스포티지도 신형 네, 고려했었습니다. 그럼 다시 사라 그러면 GV80하고 네. 팰리세이드 사라. 네. 그러면은 뭘로 살 것 같아요? 저는 그래도 월 나비백이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여전히 팰리세이드 할 것 같아요. 팰리세이드가 정확히 GV80보다 뭐가 그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뭐 타보셨지만 많지 않아요? 공간도 이게 훨씬 크잖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GV80 제가 차주잖아요. 네. 승차감이 뛰어나질 않아요. 맞아요. 좀 더 네. 낫긴 한데 그것도 막 뛰어나지 않아요. 에어 서스펜션 있고 이러진 않아가지고 그쵸. 가격 차이가 좀 심하면은 네. 차라리 이걸로 가는 게 낫긴 하겠다. 그리고 진짜 아빠들은 이 차 사는 게 낫잖아요. 그쵸. 아무래도 7인승도 있고 8인승도 있다 보니까 뒤에 카시트 그냥 두 개 딱 네. 세우고 생각보다 넓거든요. 네. 그래서 성인 남성들 같이 태워서 여행도 다닌 적이 있는데 네. 뭐 한두 시간 정도는 불편하지 않다 하더라고요. 두세 시간 안 되고요? 두세 시간 하니까 이제 좀 욕성이 들리긴 하던데 네. 괜찮았습니다. 아, 그 정도는 괜찮고? 네. 이 팰리세이드를 엄청 사랑하시네. 너무너무 만족해서 그래도 다행히 이 타고바이라는 걸 하길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 게 네. 언제든지 인수할 수 있으니까 아~ 정말 이걸 이용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자친구분도 이거 인수하래요? 무조건? 여자친구는 이게 인수가 가능한지 몰라요. 반납만 가능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아. 여자친구가 이 영상을 보면 안 될 것 같긴 하네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렇게 깊은 사이는 아니구나 아직. 그래서 마지막으로 딱 고민이신 분들에게 한마디 하자면 가족 구성원이 많으면 아무래도 팰리세이드를 가는 게 맞는 것 같고 네. 그리고 뭐 주차종 고민하던 분 중에서 돈을 많이 버신다 그러면 당연히 하차감이 좋은 GV80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아, 본인도 많이 보시잖아요. 그 제가 생각한 차에 투자하는 금액이 딱 이 정도가 마지노선인 것 같아요. 아, 우리 채널하고 좀 안 맞는구나. 아, 좀 안 맞네. 죄송합니다. 네. 일단 이 정도 돈 벌었으면은 네. 난 벌써 나는 독삼사 기웃 거렸거든요. 아, 지금 이런 부분을 진작에 초반에 얘기했어야 되는데 좀 잘 맞는 줄 알았더니 아니네. 하여튼 팰리세이드 차 네. 좋네요 이거. 네. 그 타고바이도 많이 또 애용해 주시고. 아 그리고 또 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네. 이거 타고바이 이제 할 때 그 상담원분과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네. 근데 그 상담원분이 너무 친절하셔가지고 네. 기억에 남거든요. 그래서 뭐 광고주분께서 보고 계시다면
박병훈 상담원님 좀 칭찬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 상담원이 여자친구였던 거나 그런 건 아니죠? 아니요, 남자. 네, 그래서 막 불꽃이 차가지고 막 그건 아니죠. 남자분이세요? 아, 남자분이세요? 네. 그만해야겠네요, 이제. 네, 알겠습니다.